말씀은 마지막 세대와 마지막 사건들입니다. 무엇에 대한 문제냐면 우리가 재림교회의 신학과 이 구원론을 알기 위해서는 재림교회의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론에 대한 분명한 부딪힘과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재림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진리가 점차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던 시기는 바로 1950년도에 있습니다. 이분은 교수님인데요. 바로 밀리안 라우리츠 안드레이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는 그냥 발음하기 어려워서 그냥 앤더슨이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이 학자가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고 완전해져야 되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앞에 서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무엘상 15장 22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순종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에 이런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0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운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여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라.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려냄을 얻으리로다. 이 마지막 때에 이 야곱의 환난이 있고 우리 마지막 세대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온전하신 생애처럼 우리가 그러한 생애를 증명해야 되는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주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이죠. 근데 이 전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생애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앤더슨의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완전해져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실은 오늘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을 때 제가 학창시절 때 제가 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꾸 저한테 뭐라고 그랬었냐면 학창시절 친학과 1학년 때였는데 자네 완전해질 수 있다네. 나한테 좀 배우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완전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오늘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계시록 14장 12절에는 마지막 때 구원받는 백성 이 13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하나님에 대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이 앤더슨과 그리고 이때 당시에 하는 공격의 문제의 논쟁은 예수님에 대한 인성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지만 바로 이 예수님의 본성이 어떠하냐, 이 논쟁이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예수님의 인성은 과연 망가진 우리와 같이 죄를 짓는 품성이었느냐에 대한 이 주제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공격하는 이유는 죄된 본성이 있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다라는 문제의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됩니다. 주석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는 우리의 연약한 감정에 접해보셨으며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한결같은 어려움과 시험과 갈등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셨다.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점도 흠도 없는
어린 양이었다. 사단이 그리스도를 유혹해서 가장 작은 죄라도 죄에 빠뜨릴 수 있었더라면 사단은 그리스도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였을 뿐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앤더슨의 이 문제는 이 마지막 세대라는 이 신학 때문이었습니다. 마지막 세대에게 패배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셨지만 온전한 완성은 과연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온전한 삶을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마지막 때의 이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계속 이런 게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더욱더 완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무게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여기 한번 성경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받는 백성은 무엇과 무엇이 같이 가게 되었냐면 첫 번째 율법입니다. 율법이 무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복음이 함께 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요, 우리의 죄로는 하늘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완전히 죄를 이기시고 그리고 승리하신, 그리고 인간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내 옷이 너무 죄로 얼룩져서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야 너는 그 옷으로는 하늘 안에 못 가니까 내가 100점 맞은 그 옷을 너를 입혀줄게. 이것이 칭의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좋아요. 그러나 이 칭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 구원받는 백성들이 하는 게 있어요. 한번 볼까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구원을 받으니까 찬양을 하는데 누구를 찬양합니까? 하나님만 찬양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누구의 은혜로 가는 거라는 것을 지금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이 구원받 이 재림 때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앤더슨의 이때 당시 주장했던 것은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냐면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에서요.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줬습니다. 그게 속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속죄가 무엇일까요? 보시죠. 이 우리는 속죄에 대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이 속죄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성소가 나옵니다. 양을 잡는 것에서 이 속죄가 끝날까요? 아니면 과정이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26장 34절에 뭐라고 적혔냐면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기 위에 속죄소를 두고, 출애굽기 29장 36절 38절에 매일 수송아지를 하나로 속죄하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며, 레위기 23장 28절 대속죄일입니다.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죄를 해결하는 이 과정 안에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달려 돌아가시지만 그 과정이 어디까지 이어져 있습니까? 성소 사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속죄는 우리의 이 구원에 받는 이 속죄의 과정은 십자가에서, 그리고 이 대제사장이 이 죄를 옮기고 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이 과정까지가 이 속죄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대속죄일에 이 속죄의 과정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을 드릴까요? 이 앤더슨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십자가에서 그리고 칭의에서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 할 수 있는 경향이 있냐면 하나님 나 용서해줬어, 나 오늘 구원 받았어, 물론 그 우리의 믿음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일이 있다라는 사역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 하냐면 끝, 하나님 전 이제 하나님 없어도 돼요. 이제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이 앤더슨의 문제는 내가
계명도 지키고 내가 정말 꼼꼼하게 내가 채식도 하고 내가 이렇게 살 수 하는 내가 그렇게 살면 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왜 무엇이 위험한지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는 우리가 뭐까지 포함되고 있냐면 이 성소 사역, 하늘 성소 사역까지 이어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야,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너희들 내가 뭐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성령 줄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너희들 내가 지금 하늘에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너희들 여기 나가지 말고 뭐 하라고 했어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줄 때까지요. 오늘 우리 신앙 속에서 이걸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7절에 보면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자기의 백성과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히브리서에서 이 하늘 성소를 바라본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대속죄일에 있는 이 과정이 속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서 이 앤더슨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해펜스토리라는 이 신학자가 이제 그 부분을 깨면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진리의 눈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재림신도 학자인데요. 인간의 죄성의 근본적인 본질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합니다. 상실된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는 본보기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의 신학의 중심 개념은 십자가에서도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죽음을 통해 그들의 본성의 옛 죄의 본성으로 변화되고 초자연적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본성을 가진 부활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과 마음, 순종은 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따르지만 그것을 바울의 용어는 믿음의 순종으로 정의합니다. 즉 순종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요, 맞는 말 같은데 부족한 말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신앙 속에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순종해야 됩니다. 필요합니까? 순종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계명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오늘 정말 십일금도 잘 드리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떡한 것 같습니까? 신앙 잘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는 구원이 이루어진 것 같죠.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펜스톨은 인간은 애초부터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한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본성 자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의 본성 안에는 악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무엇하지 않으면 우리가 될 수 없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칭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믿음의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엇이 부족한가? 지금 이 문제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청년이었는데 그분은 신앙하는 한 사람이었는데 완벽하게 채식하고요, 안식이 철저하게 지켜요. 그런데 만나면은 항상 얼굴이 심술궂어 있고 화가 나 있고 짜증을 부리고 막 안 된다고 그러면서 너나 잘하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아주 아주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만나면서 불편했어요. 만나면 조지 나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엄격한 안식일 준수자들이나 마귀보다 더 비열한 건강개혁자들을 보아왔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근본적인 중생 또는 변화, 새로운 마음과 생각, 옛사람의 죽음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이 부활입니다. 무엇이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내가 정말 고기도 안 먹고 채식하고 하는데 뭐가 부족한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생애를 사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삶의 마음의 거듭남과 예수님의 마음의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서의 나오는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시편 50편 5절 10절 이거 다 읽을 수 없지만 왜 다윗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가 의인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가 죄를 짓고 나서 7절에 주님 저를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죄를 짓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러면 정하리 깨끗하게 지은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인이라는 거,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온전하게 서는 거 무엇입니까? 실은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성화입니다. 우리가 칭의에서 멈추면 안 되고 성화로 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실은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이 죄된 이 죄악이 우리 마음을 들끓고 있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도움과 창조가 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일어나야 되는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칭의와 성화는 동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과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달란트 빚진 자가 엄청난 돈입니다. 이 주인이 이건 정말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 돈을 갚아주는데 100데나리온,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못 갚으니까 이 임금이 화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저 신앙에서 멈추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주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셔서 매일의 삶 속에 재창조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죄인은 자기의 선행을 칭의의 수단으로 의지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칭의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칭의는 성화로 인도한다. 칭의와 성화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분명히 구분되지만 결코 분리될 수 없다. 그것들은 구원의 두 단계를 표시한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인 반면 성화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였습니다. 이것을 재림교회가 이 50년대의 사건을 통해서 더욱더 확고하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재발견됐고 그리고 그렇게 나아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여기 성경은요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칭의와 성화라는 개념은 나중에 발견된 신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3장 24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네, 성령 안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여러분 신약책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듭난 생애를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또 다시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구원은요 내 스스로가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변화받아야 되고 거듭나며 그것을 구원에 이르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로마서 12장 2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무엇하는 백성입니까? 변화하는 백성입니다.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하는 것이냐면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이 성화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 칭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난 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다, 아니면 죄 없이 서야 된다, 이것이 왜 문제일까요? 요한일서 1장 8절과 10절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를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이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요한일서는 설명해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주님입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 온전히 쓰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구하는 것, 그리고 주님께 재창조받는 이 과정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림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백성이 되어야 될까요? 여기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속량함,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재림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 안에 살아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변화되는 것 이 모든 것도 누구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의 재창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그 재림을 준비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무화과 나무를 꾸짖으며 저주하며 그 혼내셨냐면 딱 이유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할 때가 많이 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하나님의 정말 절대적인 이 칭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만 예수님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무엇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시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엇해야 되냐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받을 준비를 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제가 보니까 제 마음이 정말 악하고 죄로 가득 찹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죄를 정결케 해주시고 재창조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높이셨습니다. 왜 높이셨냐면 의롭다고 높이실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에 대한 마음의 재창조인 성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의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칭의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마음을 재창조해 주시는 이 매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보니 이건 전적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었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그 간증의 찬양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삶 속에서 그런 주님의 역사하심을 살아가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자만심과 때로는 저희들 스스로가 그렇게 태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저희들을 바라보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죗된 본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주님, 우슬초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이 악한 마음을 또한 재창조해 주셔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희들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신앙 속에서 이 믿음을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우리의 마음 안에도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저희들이 재림의 때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찬양하고 시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